중국에선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물놀이하던 7명이 숨졌습니다. 기습폭우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안전 불감증이 화를 키웠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스촨성 펑저우시의 한 계곡입니다. 현지 주민이 물놀이를 하는 관광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칩니다. 나 과열, 잠시 뒤 계곡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미처 피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빠른 속도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물놀이객들은 혼비백산 흩어졌고 일부 관광객은 불어난 물에 고립됐습니다. 한 남성이 어린아이를 안고 바위 위로 몸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당국은 헬기까지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7명. 사고가 난 계곡은 3급 재해 구역으로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인들은 가지 않는 곳이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에 추천 관광지로 올라와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쯤 기습폭우도 예보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계곡 출입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지 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